40년 만에 모인 운동부 동문회. 다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? 프로 선수가 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럼 중학교 때 야구 선수였던 우리의 주인공은? 야구 선수였던 중학교 시절 꿈은 단 하나인 줄로만 알았다.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후 더 많은 꿈을 꾸게 됐다. 그 사람? 아니,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또 다른 꿈을 꾸게 한 걸까요? 그럼 지금부터 과거로 진로 탐색 여행을 떠나볼까요? 먼저 학창시절 운동선수였던 직업인들을 만나보죠.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, 박자, 템포, 비트, 이런 음악의 기본적인 그 개념을 숙지를 하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탭댄서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.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친 친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지만 그 뒤에서 노력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아직도 진로 탐색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. 진로 탐색이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해 다양하게 조사하고 진로 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직업인과의 만남 등의 기회를 가지는 단계입니다. 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진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연구형, 교육형, 지도형, 치료형, 사무형, 현장형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과연 내가 흥미있어 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진로 탐색 여행을 마친 우리의 주인공, 과연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요?